안녕하십니까. 유유자적 전원생활 TV입니다. 오늘은 5월 7일입니다. 4일부터 오늘 새벽까지 4일 동안 비가 내렸는데, 이제 비가 며칠간 안 오지, 이제. 그래서 오늘 고추를 심을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. 기다리고 기다리던 고추 심는 날입니다. 먼저, 대유 바이옥탄이라는 살균제에 뿌리를 담궈서 심으려고 합니다. 그리고 한 번씩 이렇게 한 10분 동안 살균제에 침지시켰다가 고추를 심으려고 합니다. 150개 모종인데 한 번씩 침지시킨 후 아울러 토양살충제를 한 번 더 뿌려주고 난 다음에 밭으로 가서 정식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것은 살균제죠. 살균제. 미세한 세균을 잡아주는 것이고, 그리고 다음에 또 뿌려줄 토양 살충제는 토양 내에 있는 벌레를 잡는 거죠. 벌레와 세균은 다르죠. 그래서 두 가지를 뿌려준 다음에 밭으로 가 심도록 하겠습니다. 심어놓고 뿌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심기 전에 물에 침지시켰다가 밭에 정식하는 게 훨씬 편리하겠죠. 그래서 지금 이렇게 침지시키고 있습니다. 고추 모종 전부를 이 살균제에 침지시켜서 10분 이상씩 해줬습니다. 이제는 토양 살충제를 뿌려서 정식하는 게 낫겠죠. 다 심은 다음에 펼쳐진 가운데 살충제를 뿌려주는 것보다는 못 판 상태에서 살충제를 끼얹어서 물을 뿌려주고, 그 다음에 심을 때도 한 손가락씩 구덩이에 넣어주면 벌레들이 쉽게 달려들지는 못할 것입니다. 그래서 총진싹이라는 토양 살충제를 못 판에 얹어주고 물을 뿌려줘야 정식 후에도 오랫동안 벌레들을 막을 수 있겠죠. 물에다 침지시키면 효과가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알갱이 상태로 모판 위에 올려놓고 토양살충제를 뿌려주고 고추물을 심을 때도 구덩이에 한 숟가락씩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토양살충제를 고추 모판 위에 뿌려주고 물을 한번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. 토양살충제에 뿌린 모판 위에 물을 뿌려주어서 흡수가 좀 되게 한 다음에 밭으로 정식하러 가겠습니다. 원래부터도 내병성 고추무라 어느 정도 방어 능력은 있겠지만 그래도 완벽하게 해준 다음에 모종을 심도록 하겠습니다. 모종이 아주 실합니다. 성호 육묘장에서 전문가님께서 아주 잘 키운 모종입니다. 천안까지 가서 사온 모종입니다. 이야. 살균제를 그냥 버리기는 아깝죠. 그래서 희석해서 수박, 멜론, 참외 심은 곳에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. 가지에도 뿌려주고 아옥에도 뿌려주고 참외에도 뿌려주고 멜론에도 뿌려주고 둥글레 작년에 심은 것이 또 싹이 올라오고 있죠. 이것은 조만간에 뿌리를 캐서 밥에 넣어서 먹어야겠죠. 둥글레 망고 수박에도 뿌려주고 이제 준비를 철저히 마쳤습니다. 이제 밭으로 가서 정식만 하면 됩니다. 야, 아직도
아피오스가 대단합니다. 여기 또 아피오스 있죠? 풀뿌리에 달라붙어서 일가족이 목숨을 부지하는 경우도 있고, 이렇게 제초 매트 밑에도 아직도 많습니다. 잡아당기면 뭐 한 가족, 두 가족, 세 가족 막 이렇게 딸려 나옵니다. 아직도 엄청납니다. 아 이놈의 새끼들. 아피오스 인디언 감자 아주 지겨울 정도입니다. 일기예보도 안 맞고 비가 그친다고 했는데도 계속 비가 오락가락합니다. 그래서 우비 입고 싶는데 올해는 45cm 이상 띄워서 한 포기씩 심습니다. 작년에 너무 가까이 심었더니 서로 치고 치우치고 난리 법석에서 올해는 충분히 띄워주고 있습니다. 비가 와서 물은 안 줘도 됩니다. 비가 이제 완전히 갰습니다. 이제 두 줄 100포기를 심었고 50포기 이미 남았습니다. 이야. 그런데 아피오스가 또 엄청 나옵니다. 이놈의 새끼들 말이야. 여기만 나온 게 아니라 여기도 나오고 또 여기도 엄청 큰 아피오스가 있죠. 이렇게 잡아냈어도 아마 앞으로 또 나올 겁니다. 하여튼 아피오스 때문에 골치 아픕니다. 오후 2시까지 비가 오락가락 하는 사이에도 150포기 고추를 전부 심었습니다. 심기 전에 구덩이를 파고 일단은 토양 살충제를 한 스푼씩 떠서 넣어줬습니다. 그래서 올해는 살균제도 미리 침지시켰고 아울러 토양 살충제도 구덩이 하나에 한 스푼씩 넣어서 완벽하게 병충해 대비하고 있습니다. 올해는 고추가 탄저병 없이 잘 자라기를 바랍니다. 이상입니다. 시청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